건강의 상징, 맨발을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안성 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맨발을 사나이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건강의 상징, 맨발의 사나이가 레몬으로 어떻게 만성 피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재료는 레몬, 꿀, 레몬과 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몬을 세척이 중요하겠죠. 베이킹 소다와 반드시 식초가 있어야 합니다. 레몬은 껍질까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 농약 잔여 성분이라든지 방부제 성분 이런 걸싹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식초를 조금 뿌려주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은 혹시 모를 농약 잔여 성분과 방부제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노폐물이 제거되었을 겁니다. 굵은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 세네 번더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서 불순물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이 레몬을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레몬을 물기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레몬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을까요? 바로 껍질 때문입니다. 이 레몬의 껍질에는 레몬즙보다도 비타민이 10배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레몬 껍질은 펙틴, 비타민C, 다량 함유 등 독감 등 질병에 아주 좋습니다. 레몬 껍질을 뜨거운 물로 진하게 우려 먹으면 영양분이 40% 소실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가 악성 세포 제거 등 껍질의 효능은 실로 대단합니다. 세포 산화를 늦춰주는 22가지 이상의 성분이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레몬즙만 먹고 이 껍질은 버리잖아요. 껍질까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레몬 꼭지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꼭지가 다 제거된 레몬을 이 비닐팩에다가 담기만 하면 됩니다. 비닐팩에 잘 담은 레몬을 냉동실에 레몬을 얼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꽁꽁 얼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은 이 얼린 레몬을 가지고 어떻게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지 이어서 건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좋은 건강 강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여야 합니다. 내일은 꽁꽁 얼은 레몬 먹는 건강 강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